자, 다음 87번 보시겠습니다. 급수 펌핑 인젝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틀린 것 찾아라. 구조가 한때는 소형에 사용이 되지요. 오케이. 네, 별도의 소요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수수량 조절에 용이하지가 않아요. 이게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다. 4번은 소량의 고압전기로 다량의 급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젝터의 기능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에 88번을 보십니다. 보일러 사고 원인 중에서 제작상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뭐 재료가 불량했네, 구조, 설계 불량했네, 용접 불량했네. 이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급수 처리 불량한 이것은 제작상의 원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운영상의 원인이잖아요. 여기는 4번은 제작상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89번 가시겠습니다. 유격강제 보일러에서 오목면에 압력을 받는 스테이가 없는 접시형 경판으로 노통 설치할 때 경판의 최숙계 구하는 식이 있어요. P는 압력, 최고 사용 압력. R은 내면 반지름. 접시면 경판의 중앙부에서 내면 반지름. 그 다음에 시그마에는 허용 인정 인정. 재료 허용 인정 인정. 메타는 경판 자체 이음 효율이단 말이에요. A는 부식 여유고. 부식 여유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도해줘야 되잖아요. 형태를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라고 보이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건 맞힐 거예요. 대부분이.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고하고 있는 게 예고.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 출제할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올해 2021년 지금 1회잖아요. 1회차. 뒤에 거에 올해 가기 전에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한다? 외워두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힌트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90번 들어갑니다. 노통보일러의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구조 간단하죠, 노통보일러는. 그리고 노통에는 파형과 평형이 있어요. 그리고 내분식 보일러의 대표적인 보일러가 바로 노통보일러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코로네시 보일러가 있고요, 랭카셔 보일러.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얘가 코로네시는 한 개예요. 노통이. 랭카션 두 개예요. 이거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연산법으로. 자, 코몇 개가 있죠? 한 개가 있죠. 한 개. 코에 구멍 두개 뚫렸죠. 그럼 이거 랭카션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헷갈리시 모르니까 코 구멍하다가 갑자기 코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헷갈리니까 자, 코가 한 개야. 랭카션은 어떻게 역하냐면 랭 이렇게 해서 커플 반지 링을 생각하네. 커플 두 개잖아요. 랭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산법으로 꼭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연산법으로 외우려고 코한 개, 랭두개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모두 한 개가 아니라 뭐죠? 코는 한 개, 랭은 두 개. 4번이 틀린 거로 해서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91번 가십니다. 예. 연간의 안찌름이 140mm고요. 두께가 5mm라고 할때 연간의 최고 사용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께 T는 PD를 갖다가 70분에 나눠가지고 1.5 밀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T가 5mm라고 해요. 5mm고요. P에 곱하기 D는 어떻게 돼요? 안찌름자 이거 사실 바깥찌름이에요. 140 더하기 두께가 5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찌름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7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더하기 1.5다. 예, 이렇게 해서 P를 끄집어서 풀으시면은 압력이 1.63 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9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 1.5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파형 형상에 따른 정소 C는 1100.
그리고 노통의 평균 안치름이 1100일 때 파형 노통 판의 최소 두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CPD. 얘를 C로 나눠라. 이게 공식이 있죠. 자, 그래서 10 곱하기 P가 얼마냐? 1.5입니다. 1.5 곱하기 D가 1100이에요. C는 얼마예요? 1100이에요. 나누죠? 그럼 10 곱하기 1.5는 15mm죠. 예. 2번에 15mm.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